하륜을 왕명 출납을 관장하는 중추원 첨서사로 제수하노라.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신 하륜, 전하의 어명을 받자와 왕명 출납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게 하겠나이다. 그 중차대한 직책을 왜 그자에게 맡기신 것이 왜까? 하륜은 정한군의 사람이오. 예? 관직에서 제외된 정한군의 심기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기에는 최적의 직책이오. 그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닐까 저대옵니다. 날개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가 되게 해야지요. 왕명 출납을 관장하는 중추원 첨서사 같은 요직을 그대에게 주다니. 삼봉의 속셈이 무엇인게요? 날려버리겠단 속셈인게죠. 뭐라? 날려버려? 왕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될 시에 바로 어명을 제대로 받잡지 않은 채로 처단하겠다는 계책인게죠. 그런 술수를 쓰다니. 삼봉, 내 기필코 내 손으로 네 목을 칠 것이다. 수그럽게 대군의 손에 피를 묻히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다른 계책이라도 있는 것인가? 조만간 희소식이 명나라에서 당도할 것이옵니다. 희소식이 명나라에서 당도한다.